전혀 안 먹어요. 이 오져버스로 갑시다.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잘 먹이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나? 아, 그 다음에 만쌤이 지금 수정 하나 할게요. 그 라이브를 하다가 그 만쌤이 여러 일을 해서 정신을 못 차려서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터보 명령이 있댔죠? 터보 명령이 있는데 여기 워크북에는 명령이 없대요. 터보 명령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아까 터보 명령이 어디에 있었지라? 제일 끝에 어디에? 마음대로 붙여 있었죠? 어딨냐면 제일 끝에 85쪽에 마음껏 붙이세요 바로 아래에 있네요. 어디에요? 여기. 터보 명령은 검정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 검정색이네. 이따 여러분이 그거를 넣어서 활동하면 되고, 명령과 명령 사이가 지금 크기가 어때요? 일정하죠. 일정한데 길게 쭉 하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왜 인식을 못할까요? 겹쳐서. 그리고 세탁기 돌리는데 세탁하고 헹굼을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망하죠. 얘는 그렇게만 명령을 받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까 좌회전, 우회전 배웠죠? 그 다음에는 세 개. 친구 피곤해? 고생이 많구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뭘 하냐면, 얘는 무시무시한 행동도 한대요.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너무 무시무시한 행동을. 아, 무시. 여러분들 친구가 야야라고 불러도 무시하는 경우 있어요? 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이 선을 무시하고 52쪽에다가 놔둬보세요. 52쪽. 52쪽에다 놓고 가만히 얘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통은 선이 없는데도 가는데, 아니 선이 없으면 정지를 하는데, 52쪽 친구야. 52쪽 거기다 가만히 놔둬 보세요. 멈춰. 제가 선을 무시하고 계속 가버리죠. 아, 네. 대박이죠. 왜 이럴까요? 이게 이병용 같은 거. 안 먹혀요. 잘 먹어 보세요. 먹기 좋은 스타일이면 크기구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이유는 영점 조절을 다시 해서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같은 교실이지만 이 빛의 크기가 다 달라서 영점 조절을 항상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을 무시하고 우회전도 있고 선을 무시하고 좌회전도 있죠. 자, 얘는 선을 무시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유턴도 배웠고. 춤춰요. 춤도 있어? 그렇지, 춤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봅시다. 니가 내 말 못 해요. 자, 70점 이제 마지막입니다. 70점 활동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70쪽에 있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저버 교재에 대한 활동은 끝내고, 이제 자유탐색,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저버 활동을 6 7 아 여러분 5회에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회오리 바람을 하니까 오저버시 어떤가요? 돕니다.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회전은 뭐예요? 선생님? 모르겠지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회전 엄청 웃기게 회전한다. 너무 지그재그. 자, 요렇게 이상한 활동들을 할 수 있대요. 지그재그는 어떻게 갈까? 지그재그 해봤어. 우와. 거의 그 예전에 월드컵에서 나오는 이영표 드리블이다. 헛다리 드리블. 헛다리 드리블까지 하는데 뒤로 가기 진짜 뒤로 가? 대박인데? 무노크 한다고? 누나요? 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선생님 어? 주요각이라 하니까 옆보다 배구리 바로 들어가는데. 어 이상하지. 어 뒤로 가다가 옆으로 꺾어다 회오리 바람 그런 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명령 중에 뭐가 친구들 해보세요. 먹이사슬 중. 먹이사슬 중이야? 자 지금 여기 두 명 친구가 아주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개의 오저법 판에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뭐 할 수 있을까? 먹이사슬. 레이스도 할 수 있어. 또 먹이사슬. 먹이사슬. 술래잡기. 또 이렇게 여러분이 남는 시간에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하나로 쭉 예를 들어 여러분 좋아하는 윤겔라 빅뱅 네 얼굴 윤겔라 빅뱅 빅뱅 애들인가? 빅뱅 안 좋아하는 어 아니면 얘는 왜 계속 돌아가? 방탄조끼 입고 돌아다니는 방탄소년단? 그거를 어저버스로 그린 다음에 어저버스에 방탄소년단을 지나가게 할 수도 있겠죠. 방탄소년단. 와 지우개를 앞에다 놓을 수도 있겠다. 오 지우개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교재를 앞에다 내고 여러분만의 활동을 여러분만의 선을 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뛰어? 방송을 방송을 계속 놓고 자 워크북은 앞에다 주고 워크북을 내면서 여기 종이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종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세요. 어? 어? 코드는 알 필요 없어요. 오늘은 코드를 안 해요. 그냥 막 하면 돼요. 오늘은 코드까지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리는 어차피 코드는 이거 나중에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원리를 알았으니까. 혹시 코드가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서 만쌤이 TV로 떼어줄게요. 워크북을 정리해서 주세요. 다른 반이 볼 수 있도록. 맛있어. 자, 그 다음에 유념할 사항은 오조봇이 파악할 수 있는 선의 굵기가 있어요. 그 굵기를 잘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오, 어저버가지고 그래 장난할 수도 있겠네. 종이는 많이 있으니까 종이가 더 필요한 어린이는 더 많이 가져가세요. 어. 나한테 묻지 말고 어저버만 먹지만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여러분이 탐구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념할 사항은 너무 얇으면 오조버스 선이 너무 얇으면 얘가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오조버스 아래 보면은 여기 센서와 센서 사이에 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오조버스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딩을 할 때는 오조버스 전원을 잠깐 꺼둬 좋겠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달아서 물론 배터리가 다르면 여기 완충되어 있는 오저봇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 바꿨어요. 바꿨어? 네. 바꿨어? 먹고 싶어요. 고생이 많구만. 너무 두껍지 않을까? 그냥 해보고. 오, 두꺼운 선도 잘 지나가겠죠? 오저봇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만쌤은 좋아요. 인간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대신 무시는 해요. 무시무시하나? 여러분이 코딩하는 그대로 얘는 이동합니다. 가네요. 오, 가네. 친구는 뭐 하고 싶어요? 레이스판 만들어? 예. 아, 코딩이 더 관심이 있구나. 아까 그게 더 관심이 있었어? 까먹었어요. 어, 까먹었어요. 생각나는데. 몇 가지를 앞에다 떼어줄게요. 인식이 돼요. 인식이 안 된 어린이는 그 얘 로봇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코드를 잘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코드 고생이 많구만.
나 같은 생각. 뭐 선생님 돼요? 머스터 온더루. 선생님 달라지면 고등학 보니까. 되나요? 검은색 색연필 두 개 있는 사람. 이건 네모나게가 되지 않아서 이대로 해도 되나? 이제 잘 보여요? 아니요. 더 진한 것들을 찾아보자. 이미지 이제 이미지로 바로 보고 있어요. 뭔가 진하게 나오는 것이 그냥 한 명당 책 그냥 책. 아, 책 뒤에 그냥 볼 책, 거예요? 책. 그러면 책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책 가져가서 제일 뒤에 보면 있어요. 책 필요한 어린이들은 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아, 이런 의미에서 교재가 좋군요. 친구는 뭐 할 거예요? 해보기. 아, 그냥 해볼 거예요? 교실에서 해를 보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 아, 보고 싶어요. 해를 보면은 그냥 선글라스 끼고 봐야 될 텐데. 와, 얇은 것도 해요. 잘 간다. 못 가요. 못 가네? 저는 가요. 뭘 만든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 인간을 오조버지 탐색하고 있다. 터벌 안 해요. 터벌 안 해요. 안 하게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이유가 있을까? 나는 레이스장을 만들고 지금 띄엄띄엄한, 여기 띄엄띄엄이 있고, 그 다음에 네모나게 해야 되는데, 동그랗게 해야 되고, 여기는 정사각형이어야 되는데, 길게 되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뭐가 없어. 명령을 받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감정선이 없네. 우와, 이건 뭐예요? 턴을 만들었어. 네? 전 종이를 대박. 왜? 뭐야? 보조봇 턴을 만들. 선을 무시하고 그냥 가서 혼자 그냥 오조봇 가지고 놀고 있어. 이렇게 해도 돼요. 대박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을 그릴 때 오조봇으로 터널을 만드는 멋진 어린이. 아, 나 찔러서 오조봇 박스로 피하는 생각이 났어. 그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고장만 내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다른 나라는 2014년부터 요거를 활동을 했대요. 꿈인지 생신지. 와. 원래는 이 펜이 두꺼운 펜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두꺼운 펜을 쉽게 그릴 수 있게 주면 생각을 안 해서 이런 얇은 펜을 여러분만의 펜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이건 뭐예요? 엑소로 꾸며. 엑소! 오, 엑소가 오조봇이 엑소를 만났나? 두근거리는 심장 같다. 선생님, MR 틀어주세요. Do you feel my heart? 선생님, 엑소 MR 찍어 틀어주세요. 엑소 MR 틀면서 하면 좋을까? MR 찍어주세요. 엑소 MR을 제거해? 고생이 많구만. 우와, 대박. 아,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 그 뭐지? 공간만 넓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요? 아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될 것 같아. 아, 이거 그 시어핀스키가 시어핀스키예요. 시어스핀스키예요? 몰라요. 마지막 항상 헷갈리더라. 시어스핀스키인지 시어핀스키인지. 시어핀스키일걸요 아마. 시어스핀스키 아니야? 몰라요. 고생이 많구만. 오, 꼬불꼬불. 다른 친구들이 다 직선으로 그릴 때 꼬불꼬불로 그린다는 대단한 어린이. 인형이 오조봇 가지고 놀고 있네. 놔보세요. 너니까 어때요? 아니, 안 가네요. 왜 안 갈까? 나 얇아서? 손이 얇아서? 그렇지. 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친구가 원하는 대로 활동을. 완전히 코딩을 제대로 하는 어린이가 있다. 자로 이용해서 정확한 크기로 뭔가 코딩에 대해서 아는 어린이인 것 같아요. 로봇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네. 마치 엄마가 0.5cm더라고요. 이거 0.5cm예요. 0.5cm를 쟀어. 대박. 이래가지고 코딩이 안 되면 어떡해? 네? 안 될 리가 없죠. 오. 빨리 시간이 되라. 빨리 있습니다. 안 되면 God bless you. 싫어요. 예. 됐다.
어? 이거 지금 어. 빨리 되고 있어요. 어, 되고는 있는데 왜 앞으로 안 가? 네? 선을 안 그렸으니까요. 예, 안 되는 거네? 네? 선을 그려야죠. 안 됐잖아. 해본 거니까. God bless you. 어? 단속이랑 유턴 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안 갈 것 같아요? 예, 손이 약간 좀 촘촘해 지금. 너무 급급을 돌면 얘가 센스를 인생을 못한대요. 센스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와, 이거는 인간의 장을 표현한 건가? 아니면 뒤틀린 심기?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 그냥. 그냥. 레이스. 레이스. 와, 너무너무 잘했다. 거의. 거의 로봇의 마인드를. 근데 빨리 가서 뭐해? 네? 빨리 가서 뭐해? 빨리 가서 반상 잡아야죠. 오. 깜짝이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테스팅 해보세요. 만쌤이 돈이 많이 있다면, 학교가 돈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워크북에 있는 이 스티커 다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900명 학생들이 다 이걸 가지고 오저봇을 배워야 돼서.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우와, 우와. 아직 에러 먹는다, 에러 먹는다. 우와, 자율주행이야. 우와, 대박이다. 엄청난 생각했다. 우와, 한 번 다시 보여주세요. 와, 제대로 코딩하면 진짜. 그 다음에 빨리 코딩을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빨리나 터보 하면은. 와, 그러면 얘는 선이 없는데도 가겠네? 근데 요거 때문에 몇 번씩 걸려요. 아니, 여기 바깥에도 선이 없어도 가겠네? 네.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몰라요. 햄스터를 생각했어요. 어? 햄스터? 아, 집에 있는 햄스터를 생각했다고? 아, 집에는 개가 있어요. 집에 개가 있어요? 개한테 이렇게 다람쥐 통에 넣는 거야? 아니. 야, 너무 와, 대박이다. 이 선이 와. 문제예요, 선. 이 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겠는데? 근데 네. 아주 잘했어. 와, 이 생각이 중요하지, 구현은. 그 다음에 왜 안 갈까? 좀 만져야 돼. 여기 안에 테이프를 안에도 붙여보자. 와, 너무너무 잘했다. 아까 친구는 터널을 만들고, 아까 친구는 이제 그걸 만들기도 하고. 전 모르겠어요. 어? 전 그냥 아니요. 어, 모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무 것이 없어야지 들어올 공간이 있거든. 친구는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워크북 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생각이 나올 거예요. 유치원이 하는 워크북 가지고 이것저것 파악해 보세요. 아니, 여기 안에 세계여행도 있고 이것저것 많아요. 아니면 만화만 봐도 돼요. 와우, 오저봇 축구인가요? 제대로 고친 것 같은데?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코딩을 하겠다. 저희 터널 통과하면 갓블레스인가? 예, 종이를 둘러싸 오저봇이 대박입니다. 상상력이 대박입니다. 와, 이 세계의 여러 오저봇에 대한 자료들을 봤는데 처음 봤어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길이야? 오야, 지근이 됐다. 오, 길을 뚫고 있어. 어디요? 더날 폭파 오저봇. 뭐 만들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러지 마요. 아, 에이핑크 몰라요 노래 몰라요? 아니 그럼. 어? 고생이 많구만. 뭐 만들고 있어요? 급가석. 어? 급가석. 왜 급가석을 만들어요? 그냥요. 와. 360이 아니고 36가지 이 펜이 너무너무 멋지다. 오저봇이 여기다 인식할까? 바퀴 걸렸다. 안 되는구나. 가져. 고생이 많구만. 재밌어서. 약간 좀 두껍게 하고 엑셀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없어요? 고생이 많구만. 어제 수학여행 너무 급하게 갔다 온 거야? 고생이 많구만. 수학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이건 뭐예요? 몰라요. 몰라요. 별의 한 부분 같아. 별의 한 부분을 만들었다. 와, 멋진 멋진 생각이네요. 야, 혜연아 이거 상호 그리면 따라갈 수 있을까? 상호 그. 궁금하다. 해볼까? 밖에 나가서 해를 봐야지. 그러게요. 고생이 많구만. 이제 볼 것 같은데. 와, 시어펜스키인지 시어펜스키인지 아주 잘 따라하는데. 천재인가봐요. 여기서 안에 색깔을 그 색으로 꾸미면 얘가 색도 막 하면서 갈까? 근데 힘들겠지? 네, 많이 힘들어. 우와, 따라간다. 에이.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따라간대요. 고생이 많이냐? 포기했어요. 네.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있으세요. 공기놀이 해도 재밌겠다. 친구 옷에다 놔보세요. 분홍색으로 될까? 왜 안 될까? 약간 띄워보세요. 아까 친구가 발견한 거 약간 띄워보세요. 돼요? 안 되는구나. 약간 아이보리색은 인식을 못하나 보다.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오, 드디어 진한 색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했어. 오, 0.5cm를 정확하게 거의 프린터 수준인데? 나 저렇게까지 해봤어. 뭐지? 탐구하는 자세는 좋죠. 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 안 됐는지 이유는 알 수 있잖아. 가장 편한 건 자기 이름을 한복 그리기로 해서 이름 위에 지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한복 그리기 빨간색으로. 그렇죠. 아무거나 하면 되죠. 로봇만 고장내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아, 안 되나. 여기로 인식하죠. 그렇지. 거기 아래. 센서로.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박스를 만들어서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박스를 만들어서 뭔가 빡세게 하려고? 네. 아, 얘 옷 입히는 거예요? 몰라요. 그 바퀴만 빼놓으려고? 그래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요. 오, 멋지겠다. 거지요. 어? 거지 만들려고 했어. 움직이는 주사위? 거지 만든다고? 아니요. 몰라요. 고생이 많구만. 이제 터널을 밀고 있어. 터널을 밀고 있어요? 와, 너무너무 멋지다. 지금 목표가 얘를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무거울까? 그러면 무거운 걸 어떻게 떨어뜨려? 지금 막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여기를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가는데. 오! 성공! 오! 어제부터 힘이 참 크구나. 회전이 됐어요. 봐볼까요? 1턴. 근데 저도 지그재그인데. 어제부터 춤을 췄어요. 코드를 먼저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코드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경우가 있구나. 코드를 빨리 알려주지 말걸 그랬어. 그냥 선코딩만 하다가 코드를 알려주는 걸 그랬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코드를 먼쌤이 알려주지 말고 선만 따라다녀요 라고 해서 선 활동을 하는 게 나았을까? 아니면 코드까지 하는 게 나았을까? 코드까지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수학여행으로 그 보충 수업이 있어서 만쌤이 시간이 남아서 이걸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아니니까 창의력 체육활동에 이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해진 상황에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코드까지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생각은 코드까지 한꺼번에 알려주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렇구나. 성구랑 없나? 파이팅. 도화지 100개 가져가도 돼요. 진짜요? 내가 도화지. 오, 만든다. 이제 하나로 따라가요. 근데 신기한 건 왜 파란색인데, 아니 검정색인데 파란색으로 나올까? 기본 색깔이 파란색인데. 오. 왜요? 맞아서. 아. 대단하다. 근데 검정색은 색이 없잖아. 색이 없는데 왜 색이 나와? 색이 없어도 색이 있는 게 나으니까. 왜? 세계평화를 위해서? 네. 그냥 프로그램 교체했다가 검정색은 파란색으로 인식되도록 한 거 아니야? 오. 그래서 그러겠죠. 근데 왜 검정색 프로그램 자체에다 검정색은 파란색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을까? 파란색. 그러게요. 왜 초록색으로 안 했지? 검정색. 가버렸어. 이것도 녹색으로는 인식 안 하는데? 돼요. 오. 그거는 여기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지?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분이 영어를 써서 0점 조절판 만들었어요? 네. 와, 너무너무 잘했네요. 여기 이제 2로 만들었어? 여러분이 만든 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오, 이래가지고 경기해도 되겠다. 두 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와, 축구에도 재밌겠다. 0점 조절 만들었어? 와, 0점을 지배하는 자다. 0점 조절 잘 돼요? 예. 근데 코드는 잘 돼요? 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0점 조절 잘 안 돼가지고. 0점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원인을 저기 친구가 알려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봐봐. 0.5cm인데 여기는 좀 더 큰 것 같아. 그 다음 색이 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돼서 걔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빼고 싶어요. 빼고 싶지. 근데 다른 반이 못 써서 미안하다. 하지만 빼고 싶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0점은 됐죠. 근데 제대로 선이 그 얘가 파악할 정도로 선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탐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저봇을 활용한 다른 활동들을 할 거예요. 뭘 하냐면 JANUARY FEBRUARY를 오저봇으로 가장 빨리 그리는 조가 승리하는 그런 활동을 영어의 오저봇을 활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color is it? 무슨 색깔이니? It's red. 오저봇으로 색을 만드는 그런 영어의 그걸 활용해서 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방송을 종료합니다.